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1cm 미만의 작은 구멍 두 개를 통해 내시경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양손을 이용하여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 병변을 정확히 확인하고 질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기존 수술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위치의 병변에도 적용 가능한 수술 방법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시행됩니다. 보존적인 치료나 비수술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수술 후 재발한 환자,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치료 후에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부 절개가 작기 때문에 출혈이 적어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수술 후에도 흉터도 작고 입원 기간이 짧아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근육이나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감염 등의 합병증이 적고 재발률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척추 내시경 수술이란 어떤 치료 방법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